세종대왕님의 일대기에서 새로운 얘기,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충민정음 창제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준비의 과정 속에서 신미스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내가 들은 훈민정음에 관련한 얘기 중에 가장 참신하고 충격적인 것이 아니었나. 논문, 기록, 조선왕조실록 등을 찾아다녀보면서요, 아, 이분 이야기면 훈민정음을 영화화할 수 있겠구나. 시나리오도 워낙에 탄탄하게 쓰셨고, 작품의 어떤 지향해야 되는 지점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정말 베테랑이시구나. 굉장히 신뢰감이 들었고, 드라마의 흐름이라든가 인물들을 보여주는 방식들이 아름다운 시를 한 편 읽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못하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왜 안 된단 말인가?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 중국은 천년이 가도 못해.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굉장히 영광스럽다. 관객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은 항상 있었죠. 더욱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마음속의 어떤 울림 같은 것을 약간 더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마음속 울림. 자기가 납득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정말 집요한 사람이구나. 그로 인해 캐릭터의 무게와 품격이 실리지 않았는가. 명불허전. 허둠을 열심히도 봤구만. 소리 글자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왜 뜻 글자인 한자 쪼가리를 붙들고 씨름했냐는 말이오. 소리 글자에 굉장히 능통한 그런 스님이셔서 수행하고 정진하시는 어떤 스님들의 모습들을 눈여겨보면서 같이 생활도 해봤고. 사무드라무드라 위하래 아쉬이띠 사하스라마하 수드라 상그라하스야 락샤코 바가바토 부타스야 쉬스요 스미. 그 언어를 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처음 알았을 때는 막막하더라고요. 억양까지 일일이 메모하면서 녹음해가지고 찍어내는 장면을 보고 대단하구나. 흉내내 가라 못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들게 해서 그것을 토해내는 거 아닌가. 그게 왜 쓰레기예요? 배우기 쉬운 문자를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종과 신미 스님을 만나게 해주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종의 파트너로 설정한 거죠. 그 단아한 매력이 편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다재다능한 연기자가 아닌가. 두 분은 뭐 살인의 추억 같이 했던 오랜 동지고 든든하고 의지되는 것도 있고 호흡이 맞는다? 과정이 더 즐거웠던 작품이 아닌가. 공감하고 서로 어떤 느낌 같은 것이 형성되지 않았나.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줄 수 있는 영화.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 말삼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수민이겨 날마다 쓰매 편안케 하고 잘 따름이니라." 문자를 새로 만드는 일은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같소. 주상께서 문자를 만들려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너, 나 좀 도와라. 새 문자는 점과 직선으로만 만든다. 가자! 어금니 소리! 아오! 개새끼! 가르마! 갈마! 닭고기! 우! 아우! 암! 아! 방향이 다르잖아. 두부 뜨리기! 같은 부류의 소리라 글자 모양이 비슷한 것도 같은데 어금니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 발성 기관의 형태를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으니 적대기 하나만 더 쓰자.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라. 이 문자가 백성들 사이에 퍼지는 순간 그 힘이 왕조마저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걸 진정 모르십니까? 알량한 기에 불과한 문자를 만드는 것이 그 첫 번째 잘못입니다. 뭐가? 이제 와서 왜 신하들 눈치를 봅니까? 갈 길이 멀고 험하구나. 주상!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 세 문자와 바꾸려 한다. 가장 아름다운 문자. 나는 중국을 능가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모든 백성이 문자를 읽고 쓰는 나라.